네, 미국 내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동남부 지역인 선벨트 지역으로 속속 이동하고 있다는 팍스뉴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. 네,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에서 텍사스,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르기까지 선벨트 지역이 미국 내 기업들의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. 미국에서 북위 37도 이남의 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이 선벨트 지역은 따뜻한 기후에 비교적 집값과 세금이 저렴한데요.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이 원격 근무가 늘어나자 기업들은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뉴욕 등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산관리회사 ILM 서비스의 제프 홀츠만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뉴저지 지역에서 텍사스 댈러스로 이전해 2년 이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그는 직원 1인당 급여는 뉴저지 주와 비교한다면 약60% 정도만 지불하고 있다며 가격이 적당하고 또 인재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며 기회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기업 이전의 한 요인이 될수 있다고 전했는데요. 그는 텍사스 달라스와 또 남부 지역에서 업무 복귀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북쪽에서 이주한 직원 바버라 코글로도 성공적인 이전이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. 그는 이곳이 조금 더 저렴하고 더 나은 돈을 벌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에 파운드리 제2공장을 짓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테슬라 역시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도 텍사스행을 택했는데요. 자, 이처럼 미국 내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동하며 텍사스 주택시장 또한 현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홀딩스 부동산 개발 킵 사우덴 CEO는 기업들의 이동이 텍사스 주택시장 붐을 주도하고 있다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